네, 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문면 화전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희 주택을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주말 주택으로 좀 추천 드릴 만한 매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요. 진입문 한번 보여드리고 추가 설명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주변에는 다 이제 이렇게 숲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마을 그 채 상단에 위치하여서 굉장히 조용하고 프라이빗합니다. 제가 올라오는데 길은 굉장히 뭐 좋진 않아요. 2차선 도로에서 1.2km 정도 들어오는데 길은 안 좋습니다. 사실 경사도 있고 꼬불꼬불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먼저 저희 주택 들어오는 진입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도로를 이용하여 오시면 되는데, 입구 쪽에는 한 주택 한 두세 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주택이랑 좀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생활 보호라든가 하차 안 받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 같아요. 먼저 저희 주택 입지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선 도로에서 이제 1.2km 정도 들어오시고요. 용문 전철역 한 3.5km 정도 돼요. 차량으로는 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땅도 넉넉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된 주택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주택 토지 면적이 224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면적이 12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 연도는 2017년 12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난방은 LPG 가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는 방 하나, 욕실 하나, 이제 거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매매가 2억 5천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그 주인분 같은 경우는 주말만 이용하시는데 잔디마당이 없고 전부 이제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소요소 재미난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주택 뒤쪽으로 가서 산책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이런 공간을 또 마련해 두셨는데 장자 보관을 하시고 계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완전히 뭐 숲세권입니다. 진짜 나는 자연입니다 그런 느낌을 물씬 풍기는 곳에 저희 주택 같아요. 제가 다시 앞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다시 앞쪽으로 나왔는데,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차량은 한 서너 대 정도 주차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두 대 되시고 여기 한 대, 위쪽으로 한 대 되시면은 한 서너 대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 제가 이거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주변이 온통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요. 쾌적하고 조용하고. 다만 제가 이제 중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택 2차선 도로에서 오시는 길이 좋진 않습니다. 꼬불꼬불 오셔야 되고요. 경사라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길을 이용하셔 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멋진 자연 환경 속에 저희 주택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224평이고요. 건물이 12평이고요. 건축 구조는 목조입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
매매가는 2억 5천이고요. 지금 주인분이 안 계셔가지고 실내는 제가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으로 이제 영상 이제 사진으로 대처를 해드릴게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홀로 조용한 곳 원하시는 분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답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